아, 그래서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. 뭐야? 진입할 때너 어디서 팔 거야? 그럼 문제라는 거지. 그럼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건데? 지금 신저가 영역이라서 뭐 지지선 저항선이 없습니다. 그니까 근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그것 때문에 진입을 못 하겠어. 오늘 대성공입니다. 오늘 예비군 어땠어요? 오늘 예비군 가서 거래했어요? 조금 했어요. 가기 전에? 아, 불과 며칠 전에 예. 예비군 때문에 아 쉬어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? 아 그쵸. 아, 어제 조금 매도매매 해가지고 아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오늘 쉰다고 어제 매매일지 제가 봤는데 바로 오늘 해가지고 오늘 안 되겠어가지고. 아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유연하고? 아 트레이더는 유연하고 같이 투자자처럼 왜 그러십니까? 바로 하루 만에 원칙 이탈. 그래서 하루 특훈 하러 가야겠어. 여기 1일 보조 교관. 같은 수련생이 아니라 교관인가요? 여기는 원칙 대망. 여기 원칙 깨는 거 본 적 있습니까? 아 통화 한번 보여주세요. 네? 아니요. 오늘 예비군 갔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아 일어나서 내가 뭘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시장 보고 거기서 들어가서 거래하고 아 그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느꼈어요. 그래서 오늘 예비군 가면 시장 못 보잖아요. 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독인가? 좋아하는 거랑 중독은 좀 다른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. 근데 시드가 거의 다 날아갔을 때 시장을 떠날까도 생각을 해봤었잖아. 그렇죠. 그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.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지. 약간 본능적인 판단이잖아. 아 그럼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구나 그러면은 떠나는 게 맞지. 나는 박형우가 트레이딩 할 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난 그게 좀 걱정될 때가 있거든.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건 너무 좋지만 보통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 엄청 이거 되게 괴롭게 생각하거든. 그럼 좋게 잘 안 느껴져.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좀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또 성공한 트레이더의 모든 공통점 깡통을 한번 차고 올라와 보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이제 그만두나 마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으니까 기분이요? 아 지금이 진짜 나한테 테스트구나. 여기서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조금만한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일어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깨지면은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아 내가 다시 못 일어나면은 트레이딩을 못한다는 생각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죠. 평화의 생각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형이 선배님이잖아.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. 아니 그거 하다가 포기하셨다고 무슨 선배님이니까. 6시간 후 아침부터 아이고 아 인사도 안 하고 카메라를 지금 시간 보여줄 수 있어요? 몇 시에 일어났죠? 5시 반쯤? 원래 깨우는 기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저는 이전... 아 분기가 바짝 늘었네. 이전에 그 교육생님과 다릅니다. 내가 지금 잘 때야. 아 미친데. 아 일단 정신을 맑게 해야겠어. 잠이 안 깨네요. 가자. 가자. 저는 일단 시골에 나오면 근데 천천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뒤에 벌써 뛰쳐 시작했어요. 선생님 아우 물어 교육생. 이거 도교랑 교육생이 바뀌어야 돼. 김경호씨 예 모자 새 거예요? 아니요. 모자. 모자 떼탔다고 모자 쓰라고. 모자 본인의 패션 센스에 대해 발끈하시진 않으셨나요? 아 패션이요? 네. 아니 뭐 사람들의 패션은 다 다른 거니까요. 뭐 지저분하다면은 그게 제 패션인가 봐요. 보니까 좀 살아나는데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뽑을 수 있을까요? 거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그죠. 아니 어디? 아니 어디 미쳤나 봐. 대가리 꽃밭이네 여기. 꽃이 좋아가지고 들어왔어. 와 누가 꽃이지? 누가 꽃이야? 여기 잿빛 꽃 있다. 뭐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홍대 어떠십니까?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네. 맛있다. 우와 미쳤다. 이거 뭐야 갑자기. 이거 리얼. 밥 먹으러 왔나 보다. 야 뭐야 이거. 우와 말이 있어. 야. 대박. 여기서 뛰는 거. 우와. 아니 무슨 제주도 온 줄 알았어. 아니 경기도에 어떻게 말이 있어. 그러니까요. 안녕하세요 경호씨. 어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37분인데 장전에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? 한겨왕 글로벌 마켓에서 김현석 특파원님이 하는 미국 시황 보고 있습니다. 아침 장 시작 전에는 보통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? 미국 시장 보고 한국 시장 매매 시나리오 짜는 편입니다. 근데 이분이 시황을 제일 잘 써요. 대한민국에서.
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은 어땠는지 가볍게 리뷰해 주실 수 있나요? 어제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크게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금리인데요. 금리가 어제 미국 시장을 10년물이 4.6을 넘으면서 다우지수 한 1% 빠지고 S&P 한 0.7% 빠지고 어제 한국 시장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. 한 1.6% 정도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오늘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 그쪽에서 좀 숏 플레이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한국 시장 위클리 만기일이라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는 짜야 돼. 위클리 만기는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위로 들어올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잘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 매매일지에서 적은 원칙이 있을까요? 미국 시장에 상장된 MSCI 한국지수 네. ETF도 2%가 내렸거든요. 그래서 국내 시장은 오늘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래로 보는 쇼플레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 어제 삼성전자에 그 파업 이슈가 있었어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 파업이 처음이고 오늘이 위클리 만기라 외국인들이 지수를 아래로 계속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수급으로 파생해서 보이면은 좀 전자 쇼플레이를 할 것 같고 아니고 갑자기 지수를 들려고 한다 얘네들이. 그러면은 롱 종목은 최근에 AI 딤 그리고 AI 딤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냉각기기 해서 LG전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LG전자를 좀 롱플레이 하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LG화학 숏을 갖고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시초 오면 털거나 아니면 좀 더 보거나 아니 지금 예상 세울까 보니까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숏플레이를 어제와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위치를 확인했나요? 오늘 발표될 그 주식들의 일정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장전에 그것들을 머리로 한번 상기하면서 눈 감고 귀 막고 다른 정보 차단하고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되뇌이세요. 그 다음에 마켓 들어가는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. 근데 너무 갑자기 어떤 종목의 악재가 터져서 원웨이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면 장중에 대응하는 트레이더의 영역 아닙니까? 거래 계획을 그럼 세울 필요가 없겠죠? 그럼 거래 계획에 그 종목들 리스팅할 필요가 없이 오늘은 대응으로 위주로 하겠다. 대신 금액을 줄이겠다라는 거래 계획으로 아, 변동해야죠. 장중에 대응을 할 거면 금액을 확 줄여서 그렇죠. 하는 거군요. 네. 계획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플레이하다 보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. 계좌를 뭐 40%만 운영하겠다. 오.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. 계획되지 않은 거래는 뭐다? 40%만 한다. 뇌동매매다. 아, 계획되지 않은 모든 거래는 뇌동매매다. 근데 네. 어떻게 보면은 데이트레이드의 영역은 장중에 시세를 가장 빨리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전전일에 네. 제가 쇼크보다 판단하고 롱 탔잖아요. 네. 그런 판단은 좋은 거 아닙니까? 근데 본인 거래에서 안정화가 안 됐는데 그런 플레이 위주로 참여하면은 계좌가 우상향을 못 한다는 거죠. 아, 먼저...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 아. 이제 수급을 트래킹하면서 플레이하는 거는 아. 응용의 영역이지만 당신은 지금 기본기가 안 돼 있어. 반성합니다. 갖추기 위해서 우린 디딤발에 배우는 중이다. 그래서 기본기에 우리는 충실한 올해를 보내도록 하고 중간에 발전이 없으시 2,000만 원 없이 퇴소당합니다. 이 자리에 이제 다른 분 오시는 거예요. 2,000만 원은 주시면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전투 준비. 어떤 종목 거래하고 계시죠? 저 매도 치고 있습니다. 하방 플레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나요? 굿 굿. 다시금 뭔가 LG화학에서 뚜렷한 매도 주체 수급이 보이고 포커창에서도 그게 너무 잘 보여서 매도를 진입했습니다. 매지가이로 보셨나요? 아 진짜 웃긴 게 이게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. 아 얘네 잡는다. 아 진짜네요. 한번 보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? 매지가이요? 네. 요즘에 포커창 보는 재미에 좀 빠졌습니다. 아 그런가요? 그러니까 지금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요. 내가 지금 진입할 수 없으면은 포지션을 일부 덜어줘야 되는 거. 전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거죠. 그럼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건데? 목표가요? 지금 신저가 영역이라서 뭐 지지선 저항선이 없습니다. 그니까 근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? 아 근데 그 대의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. 예. 그러면은 5분봉 5선이거나 5분봉 뭐 20선 이렇게 정해놓고. 아 5분봉 5선도 있군요. 외국인 선물이 갑자기 샀네. 이거 살짝 위험하거든요. 시장가로 자꾸 다니면 안 돼. 5개만 더 던져. 다 던진 거네 그럼. 아니 저 20개밖에 없었어요. 갑자기 그냥 다 파네. 나머지 4개도 던져. 급할 때 분할 매도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팔아버렸죠. 어? 분할 매도 했습니다. 주문만 여러 번 쪼개면 뭐하냐고. 아니 1분에 주문을 여러 개 쪼개서 분할 매도 하는 게 분할 매도냐고. 아 이노베이션도 괜찮은데요? 제가 죽어볼래? 왜 그러십니까? 내가 이노베이션 못 들은 것 같은데 아까. 죄송합니다. 원칭 매매 이용하겠습니다. 점심장 시작하셨네. 점심장이요? 아 지금 아직 카페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오늘 계획된 거래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? 계획대로 잘 이행하신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. 아 예 LG화학만 했고요.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운 게 LG엔솔이 지금 4%나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이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. 하지만 LG화학에서 뭐 잘했습니다. 오늘 예상금 대비 현재 얼만큼 수익률이죠? 10,
2%? 엘지화학에 대한 계획된 매매를 잘해서 감사. 아 수익도 아 수익도 엄청 크네. 감사. 그렇죠. 어 그렇죠 그렇죠. 어. 원형적 사고를 하는 말. 아주 훌륭해요. 아 근데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. 뭐야? 진입할 때 너 어디서 팔 거야? 그것 때문에 진입을 못 하겠어요. 그러니까 오늘 대성공입니다. 오늘 특훈에 아주 큰 효과를 봤어요. 경은이한테는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 있잖아요. 얼마나 감사하죠. 폭언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아유 그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. 폭언? 아 맞진 않았네? 아 맞긴잖아. 오늘 명칭 안 맞았네? 오늘 목 안 졸렸네? 아주 훌륭해요.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어떤 거죠? 아까 분할 매도를 하는데 분할 매도가 한 개씩 막 20번 팔려고 하니까 그런 짓은 네 의미가 없다. 좀 기본기를 더 다져야 되는 아. 올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. 예. 옆에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. 이제 거래 마무리를 출금으로 하시는 건가요? 교관님이 출금하라 그러면은 바로 출금하겠습니다. 네. 아마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 텐데 6월에는 이제 세탁금을 2,000으로 고정해서 네 2,000 오버되는 거는 다 출금하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지금 2,100만 원인데 100만 원 출금하세요. 제 계좌로 보내세요. 깡패지인가요? 깡패인지 몰랐어요? 돈깡이구나. 네. 돈이 깡패다. 네. 돈을 주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이 모습. 돈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잖아. 고맙습니다. 네. 다음 달에도 안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근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안녕.